싸늘한 계절이 오면 찾게 되는 별미. 이 회 한 점 입안에 넣는 순간 움츠러든 기분까지 기막히게 풀어내니 손님들도 그 맛 찾아오는 거겠죠. 향이 올라오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이 꼭 와보시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. 일단 예약을 성공해야 올 수 있는 곳인데 저도 한 10번 만에 성공했거든요. 바로 내 테이블 이상한 나라의 음악 가세요. 하하, 한 번 오기 치열한 식당이라 그 이상한 나라의 창시자는 바로 개그맨 출신 이진환 씨인데요. 한 시절 허를 찌르는 개그로 주름 잡던 그가 이젠 요리계에 허를 찌르고 있답니다. 저희 수족관에는 죽어있는 고기가 있어요. 죽은 고기가 물속을 유유자적하고 예약받지 못한 손님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식당. 쉿! 서민갑부가 된 진환 씨의 영업비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립니다.